Ignition. Liftoff. Liftoff.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 리스트. 네, 바야흐로 휴가철인데요. 다양하게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버킷 리스트에서는요. 캠핑 떠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캠핑. 그냥 텐트 하나 가지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또 캠핑 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요. 캠핑 전문가 김준성 씨 연결해서 캠핑에 대한 로망과 현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네, 이 김준성 캠핑 전문가께서는요. 어떻게 네. 캠핑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아버님 쫓아다니면서 네. 낚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야영인데 야영을 하면서 이제 1박 2일, 2박 3일 낚시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캠핑, 그 당시에는 캠핑 장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낚시 장비를 통해서 이제 캠핑을 간접 체험을 하게 됐죠.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영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이 김준성 씨만의 캠핑의 역사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간 우리나라의 이 추세를 쭉 보건대 예전에 네네. 비해서 정말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제 예산으로는 한 4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서요? 예, 예. 전문적으로 이제 캠핑을 이제 몰입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게 한 100만 정도 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한 300만 정도는 이제 성수기 때나 아니면 이제 날이 좀 좋을 때 한 번씩 나가시는 분들. 예. 네. 가족들과 예, 그 함께.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게 캠핑 수준에도 지금 최소한 뭐 마니아층 100만, 이 전체적으로 한 400만 된다고 하면 적지 않은 인구라 초급, 네. 중급, 고급 이렇게 다 레벨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예. 오늘은 좀 초보자를 염두에 두시고. 예, 예. 나도 캠핑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뭘까요? 일단 뭐 캠핑을 시작할 때는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집에서 거주하는데도 이제 의식주라는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캠핑도 똑같은 이제 그런 의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이 캠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네. 예, 그것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캠핑장 가서 이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캠핑 매장 가서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캠핑장이 가깝다면은 나들이 겸 한번 둘러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캠핑 매장 가서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캠핑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매장 점주님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캠핑을 시작한다 생각하면 이 장비 네. 생각이 가장 먼저 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장비 구매하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은 게 네네네. 저 어릴 때도 뭐 친구들하고 야영 가면 A형 텐트 네.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네네. 요즘에 매장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 눈으로만 봐도 종류가 너무 다종다양해요. 네네. 자, 어떤 장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비는 이제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야, 텐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해 먹으려면 이제 조리도구라든가 이제 화기를 다룰 수 있는 용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버너, 코펠, 그 다음에 주방용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나 이런 퍼니처류, 가구류들이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어나 테이블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쓰는 매트, 침낭,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사계절을 이제 갖고 다닐 수 있는 전기 매트, 전기 장판이라고 하죠. 네. 그 정도만 구성이 돼도, 예. 캠핑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의식주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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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장 편안하게 예,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예. 그런데 이제 종류를 정했어요. 리스트를 이제 쭉 적었고
네. 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브랜드도 네. 다양하고 가격 차이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이 캠핑 장비 구매하는 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싼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비싼 것도 안 좋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체어 하나가 네. 어느 인터넷 검색하니까 3만 원이에요. 네. 근데 비슷한 모양이 어디서 또 검색하니까 한 10만 원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중간 정도는 6, 7만 원 선이 네. 가장 인기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인터넷에서 자기 제품을 아는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체어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최저가를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터넷은 언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대형, 내가 다양한 텐트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체어를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캠핑 매장을 가셔서 네. 체어도 다양하게 앉아보시고 그다음에 텐트에 어떤 종류의 구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떠한 세팅을 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네. 그리고 견적을 이것저것 한번 받아보셔서 네. 견적을 받으실 땐 내가 언급하고자 했던 브랜드 그런 것들을 메모를 잘 해놓으셔서 네. 비교 견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예. 인터넷은 참고는 하되 맹신은 예.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럼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비가 최소한 준비됐다고 예. 치고요. 네, 이제 네. 어딘가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예. 막막할 것 같은데 예, 혹시 예, 좀 예. 추천해주실 수 있다면 어디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 만약에 사신다 하면은 네. 서울 근교에 이제 강가 쪽으로 이제 캠핑장들이 있습니다. 동심 캠핑장들이 네네. 사시는데 거기는 예약하기 굉장히 힘든데 네. 예약을 하셨다 그러면 그런 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간접적인 체험이라 하면 이제 그쪽 캠핑장 근처에 가시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예, 그걸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가 정말 예약이 힘들다 그랬더니 서울 근접 캠핑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용인 지역, 그다음에 포천 지역, 그다음에 저쪽 의정부 쪽, 이제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근교 캠핑장들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실 때 네. 용인 캠핑장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이제 여러 군데가 리뷰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러면 일단은 보면 홈페이지는 광고고요. 네. 그거 보지 마시고 블로거들이 이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괜찮은 캠핑장을 좀 뽑아내서 검색을 해보셔서, 그러면 또 그 캠핑장에 대한 또 네. 리뷰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판단하셔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숨어 있고 어떤 부분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네. 캠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분들의 수기를 중심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제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캠핑 가서의 최고의 즐거움은 아무래도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먹는 맞습니다. 것은 예.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만약에 캠핑을 간다 가정을 했을 때 네. 목요일부터 시장을 갑니다. 아, 목요일쯤. 네. 예, 예, 예. 그래서 똑같이 밥을 해 먹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녁 이제 뭐 토요일 날 간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식사할 때 반찬을 좀 넉넉하게 합니다. 국 같은 네. 거를. 그래서 국은 냉동고에 얼리고요. 네. 반찬은 그냥 이런 타파통에다가 집어 밀폐통이죠. 밀폐통에 네. 집어놓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할 때 아이스 쿨러에다가 담죠. 네. 그러면 국은 얼었으니까 그대로 담으면 되는 거고요. 반찬도 그대로 이제 밀폐 용기에 담았으니까 담은 상태에서 나중에 가실 때 고기만 네. 보통 4인 기준일 때 한 근 반 정도면 아주 넉넉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처럼 쉽지 않고 또 준비해야 할 것도 이것저것 많은 예, 알고 예. 보면 쉽지만은 않은 것이 바로 캠핑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는 캠핑의 매력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캠핑의 매력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지분 봤을 때 우리가 그 각각 방마다 이 담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라는 네. 게 있죠. 그런데 네. 캠핑장 가시면 벽이 없습니다. 그렇죠. 텐트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볼 수 있고 서로 행동하는 걸 자주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자연, 녹색, 푸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새소리, 다양한 그런 음향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즐기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한테 그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캠핑장 가시면은 거기서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예, 우리가 멍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멍 때린다는 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느낌은 제가 보기엔 중독인 것 같아요. 네. 예. 중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힐링이라고 예. 들렸습니다. 예, 그럼요. 예, 힐링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캠핑 전문가 김준성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